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왜 오늘 이것을 보고 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작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그 금리 인상안에 대해서만 되게 지금 그 눈을 돌리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의사록 내용이 그래도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서서히 좀 만만하지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일단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안도감을 표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당시 정확하게 6월 14일, 15일이죠.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유가가 많이 꺾인 게 특히 이게 시장의 안도감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FOMC 회의록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7월 FOMC 회의에서도 0.5나 0.75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급한 상황을 좀 많이 보여주는 네.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여기에 근원 CPI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7월에도 이번에 6월에는 진행해야 되고 7월에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상당히 급박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받쳐주는 게 바로 근원 CPI에 대한 그 의사록의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2년에 PCI 예상치 원래는 이 PCE 같은 경우는 원래 5%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비했을 때 근원 인플레이션 즉 Core CPI 같은 경우는 한 4.1%를 예상했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봤을 때는 5월과 6월 같은 경우 즉 5월에는 12개월의 이 CP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8.6%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근원 같은 경우는 6%가 나왔다는 얘기죠. 즉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이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일단 네. 그렇게 느꼈던 걸로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더 커지게 나왔고 숫자 자체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7월에도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좀 안도하고 있지만 또 6월 이어서 7월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 받게 되면은 시장이 더 부담을 받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부담을 받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늘 항상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회사채하고 레버리지 론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그 의사록 상에 나온 것으로는 레버리지 론이 현재 신용 등급 하향된 물량이 상향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익세딩 측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레버리지 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 론을 이용한 각종 파생 상품 즉 CLO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버블이 생겨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회사채에서 발행되거나 혹은 레버리지 론에서 발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록 보시게 되면은 4월에 이제 회사채하고 레버리지 론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지급 디폴트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FOMC 준비 기간 되는 그 몇 주 사이에 갑자기 뛰어오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레버리지 론의 신용 등급이 상당히 많이 강등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추이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적 시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이것이 또 어떻게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줄지 아니면 더 힘들어질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자, 우리 시장도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도 또 빅스텝 아니면 또 더 금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또 2300선도 깨졌는데 더 부담입니다.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그 S&P 500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금년 7월에 최소 50bp 정도 이상 그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75bp까지도 일단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 순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GDP 대비해서 1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일반적인 30% 기준보다는 한참 낮으니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경제는 견실한 상태이다. 일단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이죠. 우리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이 실적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빠질 만큼 빠졌는데 거기다가 특별히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단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발표가 나오고 나가지고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 동매도가 아니고 담보 비율이지 않습니까? 네네. 담보 비율을 지금 3개월 동안 완전히 완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공매도가 굉장히 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 과연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상황은 어쨌든 뭐 변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또 셀럽은 말했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훈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훈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이 내놓은 발언들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성장이 나오는 업종은 여전히 있습니다. 간밤에 영국 자동차 제조업 협회 회장인 마이클 호스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지난 6월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차지 비중을 16%로 전년 대비해서 11%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라는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긴 거고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운전자들이 연료비 상승을 직면한 상황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합당하며 업계는 The industry is working hard to improve supply.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 한번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의 승용차 협회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2022년 전체 신차 판매에서 신에너지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한데 2021년 수치 16%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 거의 1년 동안 10% 가깝게 성장률이 뛴 건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현대차와 기아는 계속해서 하방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셀럽 이야기는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기차는 뭐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2차 전지나 또 전기차 관련 투자 어떻게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동안에 테슬라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보는 전기차 빅3라 부르는 이 회사들 중에 테슬라, 루시드, 그 다음에 리비안 이쪽을 해가지고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은 중국 내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라가는 니오라든가 그 다음에 비아디 기반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하나의 또 축을 해서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전기차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볼륨상으로는 그런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종목이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테슬라의 독주는 이제 조금 제한이 되고 즉 특히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브레이크가 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테슬라라든가 뭐 아니면은 몇 가지 전기차의 주식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차들이 앞으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독주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어제 뭐 포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성장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앞서서 테슬라를 언급해 주셨는데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런데 간밤에 더글라스 부슈는 투자노트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지금 아크 ETF는 이 상승 삼각수렴 패턴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면서 지금부터 아크 ETF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폭발적일 수도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의견도 함께 만나보시죠. 5월 중순 이후 저점은 47달러까지 진입됐습니다. 47달러를 뚫어내면 상승력이 폭발적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더글라스 부슈는 이 뉴욕 증시에서 차티스트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와 같은 의견에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갈게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아크 인베스트의 ETF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단 이 더글라스 부슈는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기술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ETF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한 번 정도 저 바닥을 잡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 RK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바닥을 잡아가지고 거의 바닥이거든요. 네. 전고점을 이제 잡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요 자리,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보셨을 때는 지금 현재 요 자리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 이 자리, 즉 60일선을 어느 정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대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승은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단 이제 우리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즉 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다른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아크키가 반등할 여지는 일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아크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반등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줄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에 그칠지 이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 주세요. 자, 간밤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기술주 두 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투자 노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두 개 회사는 경기 침체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기술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 두 개 회사는요. 애플과 HP였습니다. 약세장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어서 다음 의견입니다. Meanwhile, we note that spending is shifting to away from. 한편 우리는 타깃과 같은 소매 업체에서 리오프닝 쪽으로 지출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기술주가 있는데 왜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애플과 HP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리오프닝 쪽으로 지출이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다면 리오프닝 안에서도 어떤 업종을 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애플과 HP가 뭐 리스크가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위험하다고 얘기할까요? 일단 지금 그 수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애플이 아직까지도 이제 뭐 계속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그 성과를 낼 것이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실적 발표되고 나면 애플이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빠질까요?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애플 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차트 보시면 애플 같은 네.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있지만 여기서 지금 다시 이만큼 내려올 확률이 지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직까지는 PBR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아직까지 들어가기는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고 이에 비해서 HP, 즉 HPQ 그러니까 휴라패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는 아마 자리를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자리가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자리를 봤을 때 재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EPS라든가 이런 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재무 장치가 좋진 않기 때문에 이 회복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뭐 후반부에 또 나왔던 리오프닝 쪽으로 이 자금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리오프닝도 앞으로의 추이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잠깐 나왔던 룰루레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 MGM 같이 이제 미국 기반의 어느 그 카지노 리조트 같은데 즉 이제는 비행기 타고 나가긴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결국은 이제 지역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또 미국 내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LVS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 센즈라든가 뭐 이런 그 다른 회사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조금 그 위기 약간은 조금 위험한 데 비해 가지고서 MG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에 대한 의견 종목까지 룰루레몬이나 MGM 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함께 해 주셨는데요. 김성규 소장과 왓츠업 셀럽은 마레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